맛있겠다고 한 딱 하면 딱 좋구다. 그럼 그냥 가면은 집에 가면은 한참 돼도 좀 시원하지. 자, 네 개의 미션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고 확인을 받으시면 승리하신 겁니다. 네. 승리하신 분께는 도두마을의 명물인 한치요리 3종 세트를. 나 오늘 회복 좀 한번. 체력은 곧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 남자들의 체력이야말로 한 가정은 물론이고 누가 이 얼음처럼 차가운 오랫문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느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아이고, 여자의 인생이었네. 여자들은 눈물은 저백이 흘렴지만은 양.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 아파도 아픈 척도 못하고 힘들어도 아니 힘든 척하고 나이 먹은 갱년기들은 그래도 누계신데 거라점수광. 아이고 경은디양 이 도두머래양 세월을 이겨보겠다고 양 혀뜩한 생각들로는 남자들이 이때 냄추다. 가근의 양 헌디 보게 마신. 아이고 남자라는 이유로 울어 주고 싶은 그 세월이 너무 미워서. 아이고 이거 참 두두멀 이거 좋. 아이고 멋있게라 이거. 이거 어떤 내를 갖고 이거. 아이고 게. 양, 저 개발위원장 불러줬어. 개발위원장 양. 아, 시원하게. 아이고 시원해. 다녀시다. 예. 예, 예. 아이고 시원하게. 너들 먹쥬? 아니 근데 용영이 형 어디 갔을까? 아니 저리 왕식이야. 아이고 여기도, 여기도 있었구나. 야야야야. 싹싹 떠올 때는 네. 오래 물 때라서 퐁 담갔다가 네. 나와서 한치가 서고 어떻게? 아이 맞습니다. 아이고 야 한치 호스 좀 됐어요. 어, 그래. 예. 아이 맞췄습니다. 예. 역시 최고요. 오래 물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한치 최고요. 아이고. 싸게. 아니 옛날 우리 형님 바닥에 들어가면 물게요 저 도두봉 혼내에 허락하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고 해나신디. 아이고 이젠 다 대불고 이젠 늙어, 많이 늙어버렸다. 늙었이야. 예예. 예. 옛날에 경했죠. 그러지 마라. 늙음쩍 더 늙어 그럼. 이게 늙어가는 게 보이는데 어떤 말일까. 야 맞아. 야 늙었다 그러면 저 안 되고 우리가 나이 더 먹기 전에 젊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 젊었다는 거. 젊은 형님도 거. 무슨 일벌리제냄수가 형수님한테 혼나지 냄새가. 아 일이 아니라 우리 체력과 이런 걸 좀 보여주자고. 맞추다게. 아니 나도 봐봤어 이거 지금. 예? 젊을 때 뭔가 보여줘도 보여줘야 되는 맛이. 아유 성님 그 팔뚝이 아니라 배만 보여주다게. 옆에 형 나와도 너신딘 다 이겨지게 걱정하지 말라. 야 그러면 야 우리 배 나온 사람들도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까 맛이. 그럼 보여줘야지. 어머게 어머게. 좋아. 아이고 진짜 못하겠네. 일단은 우리끼리 형 얘기 나왔으나 나 아까 개발위원장님도 얘기했어. 이제 금방 올 거고. 아이고, 아이고. 왕식이 살아있었구나 들기. 네. 어? 무지가 뭐 아유
미스터 우레물을 뽑아내 뭘 어떤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꼭 뭘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 이런 대회를 계기로 아 봐봅시다 이 도우기도 아야 이제 난 이제 태풍 하나 가면 겁나 이 질 걸어가다 날라가면 가도 되겠지. 가인 날 때부터 이게 저 체중 미달로 되니 그때 나 세계 2.6kg로 나고 너 날 때 5.3kg로 나고 그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게 화합도 다지고 또 영어멍 체력도 단련되고 얼마나 좋을까. 경아랑 요번에 대회를 해서 1등한 사람은 오래물 축제 평진분들도 나가고 아이 좋다 오. 그렇다고 막 싹싹돋게 막 이런 거 역기덕 이런 거 말고 아니 이 싹싹 더운 날씨에 무슨 또 그냥 살짝 운동이라게 또 그냥 편안하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뜨거운 일주일 이런 말 아니 저 형은 무슨 에이. 다른 걸 했더니 형이 찬성합니까? 뭘 어깨만 하면 저 빼기에 뭐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 자, 케빈 그 민수는 빼고 케빈 자 이 저 싹싹 덥고 바쁜디들 이거 대회 엠수다 하면 누가 신청한다 말이야? 자 이거 좀 다 안아 케빈 민. 아니 1등 상승 큰거 하나 줘. 1등 뭐 테레비 뭐 이런 거? 예예. 테레비 아 나가 주냐 이거 그럼 게임 마을 사람들한테 수품 받고 케빈에게. 아니 나도 참 막하게 민. 봅주게 봅주게. 테레비 주게 그러면 다 나온다 게 청년들도. 그래도 너네 그러면 다 신청하면 너희게. 우리가 또 홍보하고 다 다니고. 동네 홍보명 몇 방문 신청해. 걔나. 신그 신청은 너네가 다 받아. 동네 사람들 강해. 나 저 신청 모집해고 푸다. 모집하고. 예. 또 기왕하는 것도 행운에 사람들 구경도 오래 하고. 구경도 오래 하고. 어른들한테도. 아 경영 저 남자들끼리 모여 이제 시합도 하고 이런 거. 걔나 개발위원장님이 노인당에만 가기를 얘기를 해줬어. 아 그럼 나가 고치게 거야 걱정하지 마. 걔나. 그럼 저 주진 헌불로 해야 김이 좋아. 할 거가?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언니네 신랑 나오라니 봐. 아이고 개매 막 마음은 천번 백번 나오라는 고프다 마느니 요새 이 한치가 한창이 나누나니 갔다 오면 지청이네 12시 들어왕 이야기에 헌시두시 대이네 잡으라 이거 나와야지 그냥. 아이고 경혜도 양 테레비 준대 그러면 나오메. 나온파이 보라보기랑 보라보기 마느니 욕심으로 의사 나오긴 나오고 나오메 나와. 세탁해라도 되시면 좋게 마는 게 저 테레비랑 안 돼도. 아이고 선풍이라도 줬다게. 아이고 선풍이 맞아. 좋은 죽어주는 게. 맞아. 그것도 나오래 나오래. 회장님 이런 때가 장것입니까? 한번 나가봅시다. 테레비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선풍기도 주고 회장님 마음대로 재수 주면 타집니다. 이건 젊은 사람 하는 거. 늙은이 안 하는 거. 젊은 사람은. 아이고 늙으면 어떡해요. 아닙니다게. 젊은 사람 하지 말고. 삼성과 선풍기 중대면 저라도 해줄 거라. 선풍기 안 들어요. 아이고 고추도 롭석이 못하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나 뭐 저 주먹을 꼬이 사람 왔수다. 그냥? 예. 아이고 싸우러 쳐. 음식을 들어볼까? 우리 도주에서 제일 1등하는 남자를 시합행 뽑제님신디. 아 뽑제님신디. 뭘 행운에 뽑으면 좋고 이 어른들이나 나가 조언을 좀이야. 그러면 도들이 막 잘 뛰는 사람 도루박질 잘하는 사람 다리가 튼튼하고 도루박질 잘하는 사람 와랑 돌아오는 사람을 뽑아서 그게 그러면 도주봉에 가는데 와랑 올라가는 거 올라가 거 좋다 다리 튼튼한 남자 다리 튼튼한 그렇지.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이제 좋습니다 그럼 또 그다음 뭐 해주면 좋을까 이 오래물에 네. 막 실러운 무리가 아 우리 오래물 하면 또 실러운 무리 반스만 입어 옷만 딱 입어서 아 몬들레 입어 그러니까 오래오래 카자 2시간 카자 카지민이 오래물에가 하루 종일 시원해요 맨 몬들레 입어서 반스 입고 반스 입고 반스도 벗어보면 안 되고 안 되고 무다 아 챔피언 죽이게 아 챔피언이니까 몬들레 입어서 2시간 동안
커하자. 커하자. 아, 그러면 검 튼튼한 걸 뽑아라. 아, 예. 그렇지. 그다음 또 뭐 MC를 뽑아? 요즘 남자들은 네.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뽑아야 되지. 아, 요리를 잘해라. 그러면 요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뭐 요새 한치철이나 한치 뽁 사다 뽁 작게 썰은 게 어르신님도 대접하고. 아, 우리 저 한치 도주에 또 한치가 유명하니까 이 저 다리도 튼튼하고 물속 오배도 오래 있어야지만 이것만 행해내나 이걸 잘 요리 좋다, 이거 좋다. 야, 역시 어른들한테 여쭤보냐 이거 방법이 나오네. 자, 딱 이거 세 개 하면 딱 되구다. 야. 개민이야, 나 이거에 그냥 하면 왕 심판 봐주고 가. 경어진. 아니, 어른들이 한 거나 심판을. 심판 방. 말라이들 것들이랑 새끼 돈냥 팍! 팍! 아, 잠깐만요. 반칙을 하면 그냥 똥꼬냥이 아니고 새끼 똥꼬냥. 새끼도 그냥 말 팍 잡으러. 새끼 똥꼬냥은 어디쯤이고 어디쯤. 이니 새끼. 어디. 어디쯤이 새끼 똥꼬냥이고 어디. 요 위에, 요 위에. 꼬리뼈 이신디. 아, 이리가 새끼 똥구멍이구나. 난 옛날부터 이 똥구멍이 새끼 똥구멍인 못 찾아가지고. 아이, 꼬리뼈 이신디가 새끼 똥구멍이. 알았어, 알았어. 김나야, 이거 다 준비행이. 또 저기 어른들 연락하면 왕은 저 시합도 보고 심판 봐줘도 야. 예. 아, 경아. 예, 예. 아이, 없어. 아이고, 이거 옷고 아까 옷고 싸게 쓰게. 이거 아이고. 예. 수고 없어. 예. 가라. 속았죠. 예, 마을 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횟집 마당에서 제1회 도두 미스터 오뢰물 선발대회가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사 당황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스터 오뢰물 선발대회가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이고, 문도 좋아. 정말로 탕탕탕탕 밀려. 얼마나 밀겠네, 옛날에. 당연히 좋아 마시니냐. 아이고, 개매양 막 모욕도 하고 막 뭐 해놨지냐. 빨래도 하고 게. 예. 빨래도 하고 상품도 신고. 예. 경유 씨에게다. 경유 씨가. 그나저나 미스터 우리 물은 언제 뽑아먹겠니? 그건 무슨 영을 하는 걸까? 무슨 물일까? 이름. 아이고, 물 뽑아먹은 게 도돌이서 1등 남자 뽑아먹었다게. 그러면 우리 1등 남자 뽑는데 구경 가고 국면은 거 가게. 병 없어서 갚으게. 다 우리 같이 일회상 네, 가게. 지금부터 제1회 도두 미스터 오뢰물 선발대회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은 싹싹 더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심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춘자 어른을 소개합니다. 참네. 아쉽소. 다음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 MBC 경로 게이트볼 대회 계속 쫓아간 경험을 갖고 있는 김옥순 심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김응빈 전 노인회장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도지사를 대신해서 제가 환영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오늘처럼 좋은 일기에 도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원,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청년회장을 비롯한 청년회원, 바르게 살기 회장을 비롯한 바르게 살기 회원, 새마을 지도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익 아이고 이거 찌기도 전에 버쳐 죽어지 그닥이 어떻게 내년에 찔 말인가? 아 이게 써지는 걸 다 이거 살까 이라게 김게 도장뺀지 벌써 이제 다리가 막 떨려 아 그럼 도에서 이걸 보낼 나신들에 그럼 읽으래 내신이 김은 나가 읽어야지 김은 아니 우리 이게 아자도 더 죽다 체력은 곧 분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 남자들의 체력이야말로 한 가정은 물론이고 그 지역과 국가의 예, 체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우리랑 그만 있으면 좋겠다 더원이 야 더원 아 예 알았어 더원 이제 그만 있으면 좋구나 예, 다들 지금 막 다 쓰러지겠다고 해가지고 예, 이상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 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올해 물은
우리 도두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천연 용천수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이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은 누가 이 얼음처럼 차가운 이 오랫문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느냐, 이게 오늘 2차전이 되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더 앉아가지고 아 또 시작을 해도 좀 많이 그만해 화급 경기 규정을 들어가서 자게 없으기기나 들어가서 인상을 써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가는 데가 이것도 탈락입니다. 아, 빨리빨리 해. 아이 자기 없애게 자기. 아, 오래물 오래 견디기는 체력은 아 참 뿐만이 아니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가장 그만 그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만하라고. 우리 도두의 한치는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요리는 국력이다. 아이고 진짜. 네, 요리. 그만한. 그만 없어게. 저 싱싱할 때 썰어 먹게 맛이. 고맙소. 매운 것처럼 그. 네, 요리는 네, 한 가정뿐만이 아니고 지역과 네, 떠나서 국가 발전의 네, 원동력으로서 네, 얼마나 한치를 날높게 서느냐가. 아이고 조그만 인력 있지라 이거 썰게 이런 게. 게임과 어떻게 어른들 말들아. 자 그러면 네, 한치를 태워주세요. 한치. 얄로와야 이걸 먹을 때 나가 한치를 먹는지 국수를 먹는지 모를 정도로 호록호록 뽀글뽀글해. 그래서 옛말에도 이 8월 한치 집 나간 매누리도 돌아온다. 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싱싱한 한치를 얼마나 잘 써느냐에 따라서 이 식감이 다른 식감이. 네, 그래서 지금 태워준 한치는 한 마리당 정확히 350g을 넘지 않는 가장 먹기 좋은 네, 밑감으로 치면 5번과 6번과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 시간 동안 이게 도대체 한치인지 국수인지 모르게 호로호로호로게 먹을 수 있도록 이 네,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들 각오 한 번씩 해주세요. 임, 이 남바. 아, 선수님 이번. 네, 이번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야. 아,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네, 제가 원래 성이 한씨였습니다, 한씨.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는 바람에 김씨로 바뀌었는데 한치하면은 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고 눈을 가려서 한치를 쓰겠습니다. 아, 눈을 고마워. 예, 예, 예. 내가 원래 한씨라니까 한석궁의 제자 김사연이 저는 참고로 눈을 감고 할 테니까 잘 참고로 잘 봐주세요. 예,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아, 다음 선수. 저는 한치가 주식입니다. 삼시세끼 한치만 먹어본 사람으로서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또 손질도 잘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니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줍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영준 기대해줍소. 이거 어디서? 하영준. 자, 좋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치 썰기 대회 호루레기가 부러지면 시작하도록 하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리는 국력이다. 아, 빨리 써요 이게. 준비. 멜라니 체크다 미국 가수다 미국. 아이고 이거 뭐라는 게 오자진 게. 얘기.
그냥 아예 여기 뭐 썰지 반짝 썰다 말한다. 그럼 이게 우려먹게 이게 막 그냥 돈 하인 될 거라 그러고. 예,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나 먹을 거. 예, 좀지기였던 잘 썰어졌으냐. 아, 예. 잘 썰어져. 어떤 것과? 감질이 썰어진 게. 잘 썰어? 먼저 잘 썰어진 게. 아. 불간 게 그 니어스인데 씹지 못하게 그. 예, 참 걸. 아, 좋지, 삼촌. 굵은 게 더 맛있습니다. 굵은 게 더 맛있어. 한치는 굵게 썰어야 맛있어. 맛있어해. 아, 이렇게 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 그 첫 번째 대회인데도 3차 이 한치 썰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합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잠시 후 5시에 그 대회 본부 앞에서 시작이 될 테니까 우리 그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참가 선수들은 5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리의 그 아까 그 부상을 입은 김용영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참 죽어. 여기가 걸 일동 묵념. 바로 체력은 묵념이다. 너무 힘들어. 참가하지 마라, 형님은. 젊은 사람으로 해, 젊은 사람으로. 형님, 당신이 참가해야지 내가 어리랬나? 본인은 왜 안 뛰는데? 여기서 선대지. 자, 다음. 아, 개배. 나가 꿈 봐주먹어 꿈 영 레벨을 맞춰서 사야 될 건데 너무 잘 뛰어불고 또 물에도 너무 오래 초마불고 아, 이거 재미없이 만들어 미안하구나 마느니 내년부터는 나가 조금씩 봐주면 오긴 오프다. 오늘도 다들 고생들 했수다. 예. 예. 날 더운데 다들 고생들 많았수다. 예, 예. 예. 오늘 또 하다가 또 한차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 되고 저는 또 큰 기대도 안 했다. 그래서 참가하는 데 의미를 가지더라. 아. 예. 아, 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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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중력이다. 아, 진짜. 체력을 바탕으로 가정은 물론이고 직업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에이 바지를 아이고 하영감 하신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제1회 보도 미스터 오래물 선발대회 우승은 네, 우승은 네, 심판 전원의 합의로 장창훈입니다. 모든 종목 나가 다 1등이신데 이거 나가니까 야이가 너무 마음씨가 분한 야이가 일주일 살려고 하는 야이를 뽑았지 이게 그러게 되면 남자가 몸씨 좋고 이러면서 선선하게 잘 되다 보니까 이거 저 상품 드린 거구나 좋차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나 나오세요. 자 각하 사진 기념 촬영 잘 삼성어디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뱅색이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형님. 네. 아, 경고야 고맙다. 네. 자 우리 창훈이가 너도 저 미스터 선발대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우리 저 행간 한번 쳐줍시다. 아이고. 자 가시죠. 네 체력은 네 대박이다. 네 남자.
고도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야, 요새 아이돌 게임이 마을마다 인기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아유, 난리 났어, 예. 그러다보면 이젠, 야, 이젠 벨 기계가 다 남죠. 요새 아이돌 게임은 이메이 크레이 게임하고 오늘 새로 도입된 손가락 펀치 게임. 손가락 펀치. 먼저, 손가락 펀치 먼저 하고, 예. 이어서 이메이 크레이 게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나 참. 오늘이 딱 좋은 날씨네. 아이고 참. 이거 뭐 AI입니까? 인공지능입니까? 말도 걷네. 엄청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먼저 이메이크레이는 아이스크림. 이거는 수박. 아이스크림과 수박을 걸고 한 판입니까? 수박은 두 통. 수박은 두 통. 두 통이야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박 두 통. 이건 아이스크림 30개.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후. 자, 그러면 선수를 잘 뽑아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도도마을 손가락 펀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죠. 먼저 저희가 성공합니까? 펀치킹. 첫 번째 선수 송도목.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명 선수. 허당. 네. 일명 허당. 허당. 오늘만큼은 허당이 아닌 거를 보여드리구나. 갑니다. 빠사이야. 고장 난 거 아닙니까 이거? 875. 꼬소리 잡지 맙소해. 그지의 삼촌. 이거 두 손 쓰기요. 아 이거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만. 한 손으로 정식하게요. 950. 950점. 와. 와. 자, 저희 팀 우리 첫 번째. 아버님. 이거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예. 요거 여기를 세게 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597. 자. 자. 부사장님 팀. 597. 자, 우리 삼촌. 10원 미리 드립니다. 10원 미리. 자, 괜찮아요. 저기서 잘못 치면 돼요. 좋습니다. 895. 우와. 899. 899. 899. 899요. 현재. 나 참. 나 참 이거. 1472대 1849로 저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오. 이게 점수 차이가 지금 꽤 나기 때문에 우리 네. 삼촌이 900 이상 찍어주신 거예요. 900 이상. 잡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물난가 봐서 나도. 아, 이게 이거 자체가 지금 날아갈까 봐. 네. 잡아보세요, 잡아. 잡아 혹시. 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촌. 아니. 와, 이게 너무 아치기만이라도. 우와, 우와, 900 넘었어요. 975. 975. 875. 아, 875. 아. 우와. 최고, 최고. 몇 점 나올 거다, 몇 점? 100점. 500. 예비. 아니야, 500점. 520. 야, 아이고. 520. 100점. 자, 잡아. 안 잡아도 돼. 같은 팀. 오, 세다, 세다. 837. 오. 자, 2347 대. 2686.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역전 가능하죠.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네. 자. 자. 아이가. 삼촌 신중하게. 에? 삼촌 이렇게 때렸지, 이걸로. 예. 네. 잠깐. 오. 787. 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한 500 이하로 나오면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예. 네. 됐어. 약했어. 약했어요. 몇이에요? 320. 300.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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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팀 마지막 선수. 잠깐만.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역전. 역전돼 버렸습니다. 300. 아, 3134 대 3010. 그러면 지금 124점이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수들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삼촌 침착하게 여기 세게 치시면 되는데 약간 빡 이렇게 세게 때리게. 그렇지. 그렇죠. 750 나왔어요. 750이면 750. 750이니까
874점 이상 나와야 돼요. 874점 나오면 동점, 네. 875점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 건가? 오. 야. 무섭다. 네. 야. 자, 세게 가리고. 네. 오! 자, 오! 자,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자, 오! 아, 여기 이제 공개. 야! 자, 일단 뒷자리부터 공개해 주세요. 뒷자리부터. 뒷자리 6. 뒷자리 6. 6. 예. 앞. 736. 36. 그러면 9가 나와야 되네, 앞자리가. 9가 안 나오면 저희가 어? 이기는 거네요. 아, 736이네.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이긴 겁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 예. 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은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엄청납니다. 예, 요즘 그 대학가에서 엄청나게 핫한 커플 게임으로 노인 대학가에서 노인 대학가에서 축제장에도 빠질 수 없는 게임으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맞습니다. 이맹이 크레인 게임. 이맹이 크레인 게임. 자, 우리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네. 송대리. 네. 지금 여기 다섯 개를 이 상무에 자기 올리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올리는 팀. 준비 시작. 한번 어디다 코를 걸어. 또 걸어. 또 올려놓고. 고막 일단 걸려야 돼. 지금 야인이 요 이맹이 크레인 학원을 댕기면서 조금 더 학원 붙여가지고 아유 노래 들었다 박수 선생님 이번이 저 남자 삼촌 대 여자 삼촌 아 남친 여친 알겠습니다 3판 2승제 3판 2승제 어 마찬가지로 아까 내 이번 내기는 아이스크림 30개 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자, 1번 선수 나오시겠습니다. 1번 선수. 저희 1번 선수 준비되었습니다. 노인네 고영석입니다. 고영석 어르신. 감님 님. 네. 차렷. 사관의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기도하다. 기도하다. 준비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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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딜래? 어이구 뭔지 아니? 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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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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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된다 하이팅! 시계! 하이팅! 이게! 아이고 아이고 오호! 끝! 잘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가서 여자는 아니고 구분해라 아 여자는 다섯십 번? 예 저 삼촌은 몇십 번? 80 아 다섯 살 누나로구나 걔 자, 두 번째 선수, 성원의 경례. 자, 지금 딱 보기에도 연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삼촌은 지금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85세. 네. 이야. 존중하세요. 그 우리 삼촌은? 72살. 70! 피도감을 넘어버린다. 아기인 게 아기. 그러면 자 그러면 그렇죠 경로우대 13살 차이기 때문에 네. 13초 뒤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시작하고 난 다음에 13초 뒤에 네. 자 준비 시작 2초 2초 3초 오오 4초 야 빠르시다 빠르시다 5초 멋있다 5초 오오 4초 8초 9초 10초 오! 시작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이겼다 자 그냥 이거다 잠깐만
집이 이거 있지 않아, 쟤? 테레비방 언젠가 우리 동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한 거 아닐까? 자, 차렷! 경호관에 경례! 자,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인주입니다. 예. 송인주. 송인주 예. 선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1세입니다. 71세? 자기가 큰일 났죠, 이제 또. 김진녀입니다. 예. 예, 저도 71세입니다. 자, 저 핸디캡 없이 정정하게. 그러면 저 원래 도둑봐. 예. 예. 삼촌도 예. 학교 같이 한다는 게 싶은 게 예, 예. 친구? 네. 아, 그렇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시작이 빨랐어요. 오, 시작이 빨랐습니다, 저희 팀이. 시작이 빨랐는데 오, 똑같아요, 지금. 손가락 똑같습니다. 오! 아, 저희 팀. 어! 자, 저희 팀이 마지막 나왔습니다. 저희 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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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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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지? 예! 그냥 밤에도 또 한 거 줄까? 예! 이거 우리 또 나동 갈까, 이거? 예. 나동 가면 우리 연습할까? 연습도 하고 나중에 대회도 모르게. 예. 어르신 이명희 크레인 그러니까요. MBC배. 말별로. 어. 네. 아, MBC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요. 전국대회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는데 항상 이렇게 웃고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코 조가수다! 모코 조가수다!